한국의 자동차 역사. 한국의 자동차 역사는 195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국 경제의 중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래는 한국 자동차 역사의 주요 시기와 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들에 대한 간략한 개요입니다. 1950년대 1950년대의 한국은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큰 파괴를 겪었습니다. 전쟁은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으로 공식적인 전투는 끝났지만 전쟁으로 인한 파괴는 국가 전반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고 인프라와 산업은 광범위하게 파괴되었습니다. 1950년대의 한국 자동차 산업은 매우 초기 단계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는 수입되었고 국내 자동차 생산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자동차는 1955년에 제작된 시발이라는 이름의 차량이었고 이는 미국군이 남긴 지표를 기반으로 한 수정 차량이었습니다. 1950년대 말에 한국의 경제는 점차 재건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자동차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자동차 산업은 주로 조립과 같은 기초적인 활동에 국한되었으며 완전한 자동차 제조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1960년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초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국 자동차가 수입되거나 조립되어 판매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있었으며 현대자동차는 1967년에 첫 번째 모델을 생산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동차 산업이 큰 성장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차후 1970년대를 거쳐 점차 성장하여 현재의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1962년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해광 공장, 현 상용차 이국내에서 첫 자동차를 생산했고 현대자동차도 동일 연도에 첫 번째 모델을 생산했습니다. 1962년은 한국 자동차 산업이 시작되었던 중요한 시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국산차 개발 시기, 1972년 한국에서는 국산차의 개발이 가속화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현대자동차는 폰이라는 최초의 국산 승용차를 선보였고 기아자동차도 국내 최초의 디젤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었으며 1970년대는 국내 자동차 기술 발전의 중요한 시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빠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대우자동차가 새로운 브랜드로 시장에 진입했고 삼성자동차도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제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1980년대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세계시장 진출, 1990년대에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들은 기술 혁신, 품질 향상, 그리고 디자인 측면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한국 자동차 브랜드는 국제시장에서 선진 기술과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동차 브랜드로 성장하였고 그들은 다양한 혁신적인 모델과 친환경적인 차량을 출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도 기술 혁신과 디자인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으며 수출 및 해외 진출에 성공하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 현대 자동차 그룹, 기아 코퍼레이션, 이전 이름은 기아 자동차, 기아 모터즈 코퍼레이션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를 본거지로 하는 자동차 제조사이며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로 속해 있습니다. 기아차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이며 다양한 승용차, 상용차, 전기차 등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기아자동차는 기아 브랜드명으로 통합되었으며 기아자동차의 미래 비전은 자동차 기술 혁신과 친환경적인 모빌리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 한때 한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 중 하나였으나 2001년 금융위기 이후 제너럴모터스, GM에 인수되어 GM대우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쌍용자동차. 한국의 쌍용자동차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생용모터 컴퍼니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대한민국을 본거지로 하는 자동차 제조사로 다양한 승용차, SUV, 픽업트럭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고급 승차감과 고성능 엔진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시장에서도 인기가 있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쌍용자동차는 신기술과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차세대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와 미래 기술. 한국은 전기차 및 미래 기술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과 같은 회사들이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와 기아자동차 등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및 수소 전기차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 기술 및 연결기술 등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같은 미래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미츠 모빌리티 서비스. 한국에서는 자율주행 미츠 모빌리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스마트 시티 및 스마트카 등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자율주행 미츠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현지 기업들과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자율주행 택시, 공유 이동수단, 물류 및 운송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체증 완화 및 편리한 이동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자동차 산업은 초기 조립 및 복구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다양한 차종과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